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요즘 같은 시대 굉장히 힘드십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시거나 이럴 때 나도 뭔가를 좀 해보면 어떨까? 나도 이런 때에 돈 좀 모아보면 어떨까? 나도 이런 때에 돈을 좀 투자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요즘에 뉴스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금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떠실까요? 또 한간에도 많이 말하는 비트코인은 또 어떠실까요? 자,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좀 불안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금과 주식, 또 마지막에는 M&A, 기업 합병에 대한 얘기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보시고 상식의 선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기에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금은 절대 가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1,800가 넘었다, $2,000가 넘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죠? 금은 USD 가치 기준으로 해서 온즈를 얘기합니다. 온즈당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온즈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램이나 돈, 한 돈, 두 돈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1온즈는 몇 돈을 얘기할까요? 1온즈는 7.559돈입니다. 7.559돈. 그러니까 대략 7.56돈 정도가 되죠. 7돈 반이 넘는 겁니다. 현재 한국 기준으로 해서 그램당 9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금값. 미국의 달러 가치, US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 떨어지면 금값이 상승을 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 금 여러 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금 반지가 있으실 수도 있고, 금 목걸이가 있으실 수도 있고, 귀 거리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 모으셨나요? 연인들 사이에,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으시거나, 또 한편으로는 결혼, 웨딩을 하실 때 선물로 받으신 금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뭐 돌잔치 뭐 이런 시기 때를 통해서 금송아지, 금돼지, 금거북이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태어나서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금이 과연 몇 번이나 얼마나 크게 올랐을까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궁금하시죠? 1970년대에 첫 번에 금의 가치가 굉장히 오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죠.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있었을 텐데 처음에 시작하는 금가격은 $38였습니다. 석유와 함께 금값도 굉장히 올랐죠. 계속해서 오르면서 1980년도에는 $710라는 최고점을 금값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에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1981년도에는 $400, 1982년도에는 $375로 다시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만 이렇게 오르는 시기가 있으면 정점을 찍었다가 내리막이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의 금값이 상승했던 적은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IMF 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 2005년서부터 금값이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금값이 $400. 2006년도에서부터 2008년도 사이에는 $600의 금값이 됐었습니다. 2011년도에 유럽의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1,900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까지 금값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2020년도인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 한번 또 뒤돌아 볼까요? 2018년도 여름 하반기서부터 금값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0가 넘어가고 있고, 결국 세계 환경이 불안하게 되면 금값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똑같이 금값이 상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사태, 지금 현재 세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의 사태는 두 번에 지난 날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는 금값이 그렇게 상승할 때에는 곡물의 가격, 옥수수, 쌀 이런 곡물의 가격이 같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같이 상승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금값의 상승은 어떤 사태가 나타나기 바로 전부터 금값이 상승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예의를 들어보면 2020년도에 우리의 이 사태에 나타나기 전에 2018년도 여름 후반부터 금값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그런데 한번 짚고 넘어간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금년 가을에 만약에 이런 사태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금값이 안정이 되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향후 금값은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에도 안정적인 기대심리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소리겠죠. US Global Invest라는 회사에서는 금값의 전망은 3년 내에 4,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특이한 사항은 금값이 상승을 하면서 은값까지 실버까지 가격이 들썩들썩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만 팁을 하나 드릴까요? 금을 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금을 사가지고 금덩어리를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게 금을 사시는 거고 이 금을 쥐고 가셔서 판매를 하시는 게 금을 사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을 살고 파시는 방법은 네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드바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시고 뉴스나 TV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금덩어리 상자 박스를 보실 수 있죠. 골드바가 있습니다. 골드바는 은행이라든지 금은방,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금을 팔고 사는 그러한 주얼리를 판매하고 있는 금은방, 그리고 금거래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증권사에서 계좌를, 어카운트를 만들고 주식처럼 시세에 따라서 금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매매를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물 거래에 금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나의 권한은 금인 거죠. 다음으로는 골드뱅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좌의 어카운트에 내가 예금을 하면, 디파짓을 하게 되면 국제 금 시세에 따라서 잔액이, 나의 입금한 디파짓의 잔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구조죠.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금펀드입니다. 금펀드. 금과 관련된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종목에 따라서 수익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도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금을 사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진다면 이 네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금융거래소의 대부분이 금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 아닌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식입니다. 스탑. 주식을 한번 보게 되면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분들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시에 맡겨놓고 그냥 이젠드 타고 가끔가다 한 번씩 체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재 주식에 민감한 종목들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로봇 주식입니다. 로봇이 뭐냐? 우리가 자동차 공장에서 많이 보시고 또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로봇팔들이 물류를 하고 기계를 가지고 공장에서 가동을 하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로봇. 또 뭐가 있나요? 메디컬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쇼핑과 AI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입니다. 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로봇 주식들. 로봇을 만들어내고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향후 굉장히 비전적인 회사가 되죠. 왜 그런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대신하고 있었던 잡의 포지션들이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한 사람으로서부터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이 인공지능과 또 컴퓨터가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대한 사람이 능률을 올리는 부분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기계화가 되고 있고 그것이 인공지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의료라든지 그 외에 쇼핑, 자동차, 공업 이런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점점 대신해지는 부분이 사람의 역할 대신에 로봇입니다. 로봇 주식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직장과 일터에 복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부분 문제없이 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로봇입니다. 자, 로봇 관련 주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컬 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로 해서 전 세계의 제약회사들 그리고 의료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백신입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은 향후 몇십 년, 몇백 년까지도 우리가 필요로 할 수 있고 영원히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는 아스피린이라든지 페니실린이라든지 그렇죠? 제약회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 그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전자상거래가 발전이 되면서 아마존이라든지 그 외의 물류회사들, 쇼핑회사들 전체적으로 대신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로봇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거치고 있지만 물류회사들과 전자상거래회사들은 정말 폭발적인 활성화와 상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류 시스템이나 그러한 일들에 대한 부분의 자업 프로세싱은 많은 부분들이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기계화가 되고 있다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쉴이라든지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의 음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동차도 이제는 운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가는 시대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을 때 지금 듣고 있고 관심이 가져지는 그러한 분야에 대한 주식의 투자, 주식의 관심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M&A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오래된 기업들, 단단하면서도 이익을 창출했었던 기업들마저도 본의 아니게 어려움에 겪고 있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업계나 항공업계는 그러죠. 많은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파산도 하고 있고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기가 안정이 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 많은 힘들었던 업체들은 결국에 가서는 문을 닫거나 아니면 기업 합병을 통해서 회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드만에서는 이 사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M&A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더 많은 돈의 투자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기업 합병. 기업 합병은 뭐 굳이 대기업만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진 않죠. 여러 중소기업들, 스몰기업들이 많이 뭉쳐서 카르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M&A가 통해서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내가 M&A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 회사들의 펀드라든지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는 거죠. 힘든 시기에 건강하신다면, 지금 현재의 힘든 시기에 건강하시다면 앞으로 향후에 변화가 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전화위복의 기회, 앞으로 기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모습의 예측이 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뭔가요? 금입니다. 두 번째 뭔가요? 주식입니다. 세 번째 뭔가요? M&A, 기업 합병, 장사 합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대하게 뭐 구차하게 크게만 생각하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모습 속에서의 합병 어떤가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